육조단경 20번째 시간입니다. 중생의 본성에 갖추어진 반야의 지혜 역시 그와 같습니다. 도반들이여, 소근기의 사람들이 이 돈교를 듣는다면 마치 초목의 뿌리가 작은 것이 큰 비를 만나면 모두 쓰러져 자라지 못하는 것처럼 근기가 작은 사람도 이와 같습니다. 원래 있는 반야의 지혜는 큰 지혜가 있는 사람과 전혀 다름이 없는데 무엇 때문에 법을 듣고도 스스로 깨닫지 못할까요? 삿된 견해의 장애가 무겁고 번뇌의 뿌리가 깊은 까닭입니다. 마치 큰 구름이 태양을 뒤덮음에 바람이 불지 않으면 햇빛이 드러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반야의 지혜 역시 크고 작음이 없지만 모든 중생 스스로의 마음이 어리석음과 깨달음으로 같지 않기 때문에 어리석은 마음은 바깥을 보고 수행하여 깨달음을 찾으나 자성을 깨닫지 못한다면 근기가 작은 것입니다. 만약 돈교를 깨닫고 바깥으로 수행하는 것에 집착하지 않으며 다만 자기 마음에서 늘 바른 견해를 일으키고 피곤한 번뇌에 물들지 않을 수 있다면 곧 자성을 보는 것입니다. 중생의 본성에 갖추어진 반야의 지혜 역시 그와 같습니다. 이제 뭐 우리 중생의 본성이다, 뭐 반야의 지혜다 하는 것은 이제 이거를 가르치기 위한 방편의 말입니다. 제가 지금 이겁니다 이렇게 하지만은 이거는 안다 모른다의 문제가 아니고 이제 언제든지 바로 지금 이거는 뭐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바로 이거니까 바로 이거이기 때문에 뭐 안다 모른다 이렇게 할 수도 없고 깨달음이다 아니다 이렇게도 할 수가 없고 이건 뭐 깨달음인 것도 아니고 아닌 것도 아니고 그냥 언제나 있는 일이죠. 바로 지금 이거니까 바로 이거거든요. 어쨌든 바로 이겁니다. 이것도 뭐 나중에 보면 엄마 이것도 결국 방편의 말이 될 텐데 자기가 직접 체험을 하고 이렇게 통하게 되면은 뭐 이거다 저거다 하는 그런 생각조차도 없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이쪽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뭐 어쩔 수 없이 바로 이겁니다 이렇게 밖에는 말을 할 수가 없으니까 생각할 수 없고 알 수가 없고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거는 하여튼 한번 우리가 여기에 통해 보면은 뭐 이거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그 우리가 사람이 살아있다 하는 것은 뭐 이게 있다라는 거거든요. 이게 없으면 살아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누구에게든지 이거는 이제 늘 이렇게 있는 일인데 이거 하여튼간에 여기 한번 이게 한번 이렇게 생각 어떤 뭘 분별하는 게 아니고 느끼는 것도 아니고 뭐 보고 듣는 것도 아니지만은 이게 한번 이렇게 탁 와닿아 버리면은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은 이렇게 이건 뭐 의심할 수 없이 아주 명백한 사실이니까 뭐라고 이게 뭐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뭐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은 뭐 언제든지 이렇게 의심할 수 없이 아주 명백한 사실이거든. 그러니까 이제 하여튼 여기에 한번 통해서 우리가 생각 없이 이 자리에 통해 뿌리면은 그럼 뭐 이제 우리가 이제 분별 망상에서 벗어난다 이제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이제 이걸 자성이라 하기도 하고 본성이라 하기도 하고 지혜라 하기도 하고 뭐 반야바라밀이라 하기도 하고 하여튼 뭐 이름을 여러 가지 붙이는 거예요.
그 이름은 뭐 어쨌든 뭐 상관없는 거고, 취미가 지금 일이 하나가 있다. 일이 하나가 있다. 바로 언제든지 있는 일이고, 이건 뭐 생각을 하든 안 하든 뭐그 상관없습니다. 모든 경우에 항상 한결같이 요일 하나가 있을 뿐이니까. 왠지 이거는 뭐라고 할게 없기 때문에 뭐 공이다 그렇게도 하지만은, 이제 공이라는 말도 개념적인 말이기 때문에 역시 방편의 말이고, 맞지는 않아요. 근데 어쨌든 뭐이 자리에 통해 있으면 뭐 아무 일이 없고 아무 뭐라고 할게 없이 걸림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마음이라 할 것도 없고, 뭐 도라 할 것도 없고, 깨달음이라 할 것도 없고, 자성이라 할 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 어떤 뭐가 있는 건 아닌데, 하여튼 뭐 이거는 뭐늘 이렇게 늘늘 일인 뭐 변함이 없이 언제든지 이렇게 늘 있는 일이니까. 하여튼 이거예요. 알 수는 없지만은 이거는 뭐 아주 자명한 사실이고, 하여튼 요거는 자기가 한 번만 확인만 돼 버리면은 이게 이제 저절로 이렇게 이제 뭐 전혀 드러난다고 해야 되겠죠. 중생의 본성이 갖추어진 반야지. 이제 이런 말을 보면은 뭐 중생에게는 본성이란 게 있고, 거기에는 또 반야지라는 게 있고, 이렇게 뭐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게 아닙니다. 이다 방편으로 하는 얘기지. 중생이라 할 것도 없고, 본성이라 할 것도 없고, 반야라고 할 것도 없고, 지혜라고 할 것도 없고, 그냥 지금 이것뿐이라니까. 이것뿐. 이거는 뭐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는 뭐가 아니지. 뭐가 아니지만 어쨌든 뭐 항상 이렇게 늘 있는 일이고, 뭐 항상 우리가 이렇게 이제 살아있고 깨어있다 뭐. 사실 뭐라고 할 수가 없어. 그냥 이겁니다. 막연한 얘기지만은 이겁니다. 여기에 이제 한번. 지금 이일 하나가 있지. 하여튼 개념을 여기는 개념이 없습니다. 어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어떤 것이다 하는 그런 개념으로가 아니라면은 여기 한번 하여튼 이게 와닿으면은 분명하긴 한데 뭐라고 말할 수가 없는, 이제 그렇게 자기가 스스로가 그렇게 되거든. 이게 아주 명백한 일이긴 한데 이거 뭐 표현할 방법이 없네. 예, 그렇게 되죠. 예. 분별하고는 상관없는 일이기 때문에. 예. 또뭐 이걸 뭐 어떤 사람은 뭐 깨어 있습니다. 뭐텅 빈, 뭐라더라. 뭐텅빈 충만이다. 무슨 뭐 이제 여러 가지 이런 걸 갖다 붙이. 그러니까 그냥 자기 생각이고 느낌입니다. 그런 개념으로 얘기를 하게 되면은 어떤 식으로도 개념화될 수가 없고, 뜻이 있을 수가 없고, 이름이 붙을 수가 없고, 그냥 어쨌든 한 번만 여기에 이제 자기가 딱 통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지 뭐딴게 있죠. 그래서 이거는 하여튼 이제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부처가 뭡니까? 뭐 시계다. 이런 이거는 불성이 뭡니까 이거다. 이거는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말이죠. 이해가 안 되지만은 뭔지 모르지만은 가르치는 게 있구나 하는 느낌은 있거든. 그런 막연한 감이 있단 말이야. 지금 뭘 말하는지 이해는 안 되지만은 뭔가를 얘기를 하려고 하는 바가 있구나 하는 느낌은 있죠. 이제 그곳에 이제 자극을 받고,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를 듣고 공부를 계속 한다면 그건 대근기입니다. 근기가 큰 사람이고, 그 들어봐도 무슨 말 하는지 이해가 안 돼. 저뭐 헛소리를 하는 건지 뭐 이해가 안 되니까 막 저거 못 믿겠다 이러면 그건 근기가 작은 사람이에요. 이게 근기가 큰 사람은 자기 생각에 의지를 하지 않습니다. 근기가 크다는 건 이제 이 마음이 스스로가 뭔가 감을 잡아서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은 뭐가 있구나 하고
그렇게 이제 공부를 해가면은 이제 그게 이제 엄격한 사람이고, 자기가 배운 지식과 생각만 가지고 이리저리 헤아리고 따져서 하는 사람은 그건 근기가 작은 사람이에요. 결국 우리가 생각에서 벗어나야 되기 때문에 생각 가지고는 뭐 이건 할 수가 없고, 생각에서 이제 벗어나서 그 마음이 한번 이렇게 살아나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뭐 도라고 하든 부처라 하든 뭐 불법이라 그러든 뭐 불성이라 하든 깨달음이라 하든 그 말은 뭐 상관할 바가 아니고, 문제는 지금 이 그 이 일이다 말이야. 바로 지금 이거죠. 뭐 마음이라 하든 뭐라 하든 간에 바로 지금 이거다. 마음이 뭐냐 이거다. 부처가 뭐냐 이거다. 도가 뭐냐 이거다. 여기에서 하여튼 이게 한번 이해를 할 수 없지만은 자기가 이게 한번 이렇게 살아난다 해야 되나? 와닿는다. 살아난다. 깨닫는다. 체험한다. 뭐 그렇게 할 체험이라는 체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체험을 해야 된다. 이 말은 이제 사람들을 많이 이제 뭐 자극을 하고 공부를 독려하는 말이기도 하고 또 좀 헷갈리게 하기도 하는데, 하여튼 체험하기 이전에 자기가 뭐 여러 가지 수행을 하고 경험을 해서 하고 이해를 해서 뭘 얻은 게 있다 하더라도 실제 이 자리를 체험해 보면은 지금까지 뭐 경험하고 이해하고 얻은 것들이 전부 헛된 것이고 아무 쓸모가 없고, 이거야말로 이제 정말 이제 뭐 더 이상 찾을 게 없구나 하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험을 꼭 해야 된다고 항상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체험을 해봐야 도무지 정말 쑥 빠져서 막 다 사라져버리고 아무 일이 없는 이런 걸림없는 편안함, 자유로움, 평화로움, 아무것도 할 일이 없는 이제 이러한 이제 편안함이 있거든요. 이건 체험을 안 해보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체험을 해봐야 된다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또 막 체험에 또 너무 막 집착을 해서 이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불법을 만났으니까 어쨌든 저걸 한번 제대로 공부해보자 하는 그 자세만 있으면 뭐 될 겁니다. 도반들이여, 근기가 작은 사람들이 이 돈교를 듣는다면, 이제 우리 육조 스님의 가르침은 돈교라고 스스로가 이름을 붙였습니다. 돈교라는 것은 점차적으로 공부하는 게 아니고 뭘로 깨친다 이런 말이에요. 마치 초목의 뿌리가 작은 것이 큰 비를 만나면은 모두 쓰러져서 다, 왜냐면 큰 비가 내리면은 뿌리가 깊이 박히지 못하면은 다 휩쓸려 내려가 버리잖아, 홍수를 만나면은. 그런 것처럼 근기가 작은 사람도 그와 같아서 그만히 공부를 하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뭐 근기가 작고 뭐 크고 한 근기라는 게 있다기보다도 결국 얼마나 자기 생각에 심하게 매달려 있느냐 그거 같아요. 그 문제 같아. 하여튼 자기 생각으로 판단한 거 믿지 마십시오. 그 설사 그게 뭐 다 맞고 옳다고 하더라도 깨달은 일하고는 관계가 없는 일이에요. 그거는. 자기 생각이 뭐 시합대가 딱딱 맞고 뭐 객관적으로 증명이 된다 하더라도 자기 스스로가 깨달아서 일이 없어지는, 도무지 잘못 빠지는 이 경험, 이 체험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라고, 그런 생각들은. 그러니까 깨닫는 일에 들어서서는 지금까지 배워서 알고 있는 모든 개념과 생각은 그냥 놔버리고 거기에 의지하지 않는 것이 좋은 겁니다.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겁니다. 미지의 세계고
벽 앞에, 문이 없는 벽 앞에 가로막혀 있는 것 같은 그런 것이 이제 공부하는, 이 깨닫는 길을 가는 공부예요. 그러니까 그게 자기가 직접 체험을 해서 그 체험에 바탕한 지혜가 나오기 전에는 모르는 겁니다. 무조건 모르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무조건 모르는 것이고 미지 세계고 분간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로 체험을 또 하면은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배워온 것은 아무 쓸모가 없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 쓸모도 없고 이 공부와 관련도 없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아무리 뭐 불교가 아니라 뭐 무슨 뭘 했더라도 선을 공부했던 불교를 공부했던 아무 쓸모가 없어요. 직접 깨달아서 직접 체험해서 이 소리 뚝 들어보면 이거는 그냥 자기한테 본래 있는 일일 뿐이에요. 이게 자기의 본래 면목이고 본래 있는 일이고 그냥 아무 일이 아무 뭐라고 할 게 없는 건데 뭐 온갖 그 말들이 부처님의 말씀도 있고 조사의 말씀도 있고 선사의 말씀도 있고 온갖 말들이 있는데 다 헛된 소리들입니다. 전부가 다 허망한 소리들이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이거하고는 예. 이건 하여튼 자기가 직접 이렇게 직접 경험해보고 직접 체험해서 그러면 자기 살림살이고 자기한테 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돈교다 무슨 뭐 돈오 돈수다 돈오 점수다 이것도 다 방편의 약은 자기 몸이 아니에요. 약에 불과한 약국에 있는 약이지 자기의 그 지금 육체 자기가 가지고 살고 있는 몸뚱아리가 아니라 이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거는 상관할 바가 아니고 하여튼 진실은 바로 지금 이겁니다. 바로 이거예요. 불교를 뭐 지금까지 수십 년을 공부하고 배워오고 아는 게 많다 하더라도 이 진실 앞에서는 그게 하나도 필요 없습니다. 하나도 쓸모가 없습니다. 전혀 쓸모도 없고 필요도 없고 진실은 그냥 뭐라고 해야 되나 이거는 뭐 배울 수 아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배울 게 없는 거예요. 배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본래 가지고 있는 거 본래 가지고 있는 거고 본래 갖추고 있는 거이기 때문에 배울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걸 하나 그렇기 때문에 생각으로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생각은 태어나서 배워서 형성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각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고 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마음의 눈으로 지가 알아서 판단 보게끔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배워서 형성된 게 생각이죠. 그 생각으로는 이건 알 수가 없어요. 원래 있는 반야의 지혜는 큰 지혜가 있는 사람과 근기가 작은 사람이 전혀 다름이 없는데 뭐 때문에 법을 듣고 스스로 깨닫지 못할까요? 그 이유는 삿된 견해의 장애가 무겁고 번뇌의 뿌리가 깊은 까닭이다. 뭐 말을 이제 뭐 이렇게 할 수는 있겠죠. 생각이 많아서 뭐 공부를 하기 어렵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데 저는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어떤 그 집념이랄까 끈기가 부족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 하여튼 내가 불법에 대해서 뜻이 있으면은 그게 무엇이 뭐 죽인지 밥인지 뚜껑 열어봐야 되니까 뭐 끝까지 한번 해보자 뭐 그러면 이제 그게 있으면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공부를 함에 있어 가지고 공부에만 자기의 모든 마음을 쏟지 않고 여타 뭐 이제 그게 이제 생각인데 결국 공부하는 사람은 어떠해야 되고 뭐 깨달음은 어떻게
깨달은 사람은 어떤 것일 것이고 하는 그런 어떤 잡다한 생각들이 있거든요. 자기 나름의 어떤 견해, 자기 나름의 견해가 강하고 그걸 못 버리는 사람들은 공부를 지금까지 제가 보건대 잘 못하더라고. 왜냐면 그게 이제 다 장애물이거든요. 그냥 자기가 뭐 불교가 뭔지 공부가 뭔지 막 도가 뭔지 난 아무것도 모른다 하고 그런 어떤 그 초심자 입장, 초보자의 마음가짐을 가진 사람은 공부를 잘하는 것 같고 그 나름대로 나도 불교 공부할 만큼 했는데 뭘좀 아는데 뭐 이건 이래야 되고 저건 저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따지는 사람들은 공부를 못 하더라고 보니까 지금까지 경험으로 적으로 보니까 대체적으로 이제 그런 면이 있어.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이 진실한 자기 본래 명예에 관해서는 모든 사람이 초보자입니다. 초보자. 잘 아는 사람이 없어요. 항상 모든 사람이 여기 대해서는 초보자일 뿐이에요. 아무리 근데 지식은 많이 가질 수 있으니까 10년 불교를 공부한 사람이 20년 불교를 공부한 사람이 다르지. 10년 동안 쌓은 지식하고 20년 동안 쌓은 지식은 다르겠죠. 그거는 쌓는 것이니까 공부를 지식은 쌓아가는 공부지만은 이 공부는 본래 아무것도 붙잡을 게 없는 거고 안을 게 없는 겁니다. 그러니 모든 사람은 이 앞에서는 초보자일 뿐이에요. 잘 아는 사람이 없다고. 잘 안다 그러면 자기가 착각한 겁니다. 망상에 떨어져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여기에 특통하게 되면은 그야말로 아무것도 없거든. 말할 게 아무것도 없고 알게 아무것도 없고 뭐 아무 뭐라고 할게 없거든. 어차피 그런 거예요, 이거는. 어차피 이게 뭐다라고 알건 아무것도 없어. 부처님은 어떤 것이고 뭐 보살은 어떤 것이고 그런 거 없어요. 아무 뭐런 그런 부처도 없고 보살도 없단 말이에요. 아무 뭐라고 할게 없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는 여기에서 알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여기 이 앞에서는 그냥 초보자일 뿐이고 아무것도 모르는 입장이죠. 이제 그런 자세로 공부를 하시면은 뭐 어려운 게 없습니다. 근데 자꾸 뭐 자기가 아는 거, 그건 결국 이제 생각에 매달려 있는 거니까 그게 바로 소근기라. 근기가 작은 사람이에요. 진짜 중요한 게 뭔지를 모르는 거라고 말이야. 잡다한 그 쓸데없는 데 관심이 많고 제가 볼 때는 이제 근기를 따지자면은 그런 것 같아. 우리가 새 속에서도 그런 말 하잖아. 새 속에 일할 때도 선택과 집중이란 말을 하잖아요. 그 지혜입니다. 알게 모르게 그런 게 지혜거든. 무엇을 집중적으로 공격을 하고 해서 그거를 해내면은 그 다음에 뭘 하고 이게 자기도 모르게 딱 보이는 사람들은 일을 잘합니다. 선택과 집중이죠. 그걸 못하는 사람은 그냥 열심히 노력을 하긴 하는데 전혀 성과가 없어요. 왜 귀중한 거 말하자면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거에 구분이 안 되면 그건 못하는 거라고 공부를 일을 못해요. 그런 걸 아마 지혜라고 할수 있을 겁니다. 이 공부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잡다한 지식 그거 그냥 아무 쓸데없는 건데 그런데 관심이 많고 정말로 이게 자기가 한번 체험을 하고 깨닫고 이 뚫고 내서 자기가 결정적으로 변화를 경험해야 되는 이 부분은 뭐 그냥 소홀히 하고 이렇게 된다면 그건 공부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우리가 막 그런 게 세속에서 선택과 집중이라고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하죠. 뭐가 더 중요하고 더 먼저 해야 될 일이냐 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뭐 중요하고 가장 먼저 해야 될 거는 체험하는 거랑 아무 다른 거 없어요. 그냥 체험하는 거 이것뿐이거든. 이것뿐. 여기에 대해서 자기가 지금까지 뭐 저게 뭐
도다, 불법이다, 무슨 선이다, 화두다, 뭐 마음이다 하고 배워서 하는 그런 개념들은 그냥 쓸데없는 쓰레기들이야. 그거는 그냥 잊어 말하고 치워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혜라고 한다면 근기를 굳이 얘기하자면은 그런 것 같아. 선택과 집중을 할 줄 아는 사람, 그 다음에 끈기 있게 하는 사람,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성취를 잘 한다. 뭐 굳이 말하자면 막 그렇게 얘기하죠. 그걸 뭐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없고, 자기 속이 내면적으로 그런 자세가 있는 분들이 잘 하겠죠. 그러니까 뭐 여기서 뭐 삿된 견해의 장애가 뭐 없고, 뭐 그냥 누구든지, 누구나 아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래 누구든지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 왜 공부를 못하느냐? 생각이 많다. 아는 게 많다. 이게 그게 삿된 견해의 장애가 뭐고 하는 건 아는 게 많다. 그렇게 이제 견해에 매달려서 막 그 분별 망상 속에 빠져 있는 게 그게 번뇌거든. 이게 번뇌의 뿌리가 깊은 까닭이다. 그러니까 이 공부를 우리가 공부 어떤 공부냐? 말을 굳이 하자면은, 그, 내 마음이 있고, 내 의식이 있는데, 의식은 뭘 어떻게 하고 싶고, 어떻게 해야 될지 하고, 자꾸 뭘 모색을 하고 하고 싶은데, 마음은 내 원하는 대로 움직여주질 않고, 우리가 그런 상황입니다, 이 공부하는 사람이. 근데 마음이 움직여서 깨달아야 되거든. 의식은 아무리 날때봤자 소용없는 거거든요. 마음이 움직여서 거기서 이제 깨달음이 이루어져야 이제 이게 해결이 되는 문제인데, 그 의식, 마음은 뭐 우리가 알 수도 없고,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움직일지 뭐 어떻게 알 수가 없고, 그냥 의식만 이렇게 화면에 나타나가지고, 아, 이거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데, 뭐 이제 뭐 어떻게 하는 거냐 하고 막 이게 막 날뛰죠. 그러나 의식은 아무리 날떠봤자 지가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이거는 마음이 움직여서 마음에서 깨달음이 와야 된다는 그 사실을 이 의식이 알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의식 지가 아무리 뭐 어떻게 날떠봤자 이건 소용없는 거다 하는 거로. 그러니까 공부를 빨리 하고 뭔가 체험도 하고 뭐 어떻게 깨달음이 뭔지를 알고 싶은데, 그 이제 그 마음이 알아서 해야 되는데, 의식이 아무리 욕심을 내고 뭐 어떻게 이래 해볼까 저래 해볼까 해봤자 마음이 안 따라오니까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본인이 자각을 해서, 하여튼 뭐 이제 그 마음이 움직일 때까지 의식도 전혀 쓸모없는 건 아니고, 이제 뭐 마음과 연관이 돼 있으니까 마음이 움직일 때까지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계속 할 수밖에 없습니다, 공부를. 그러다 보면 이 마음이란 놈이 언젠가는 움직여 주거든요. 그래서 이제 마음이, 잠자던 마음이 잠을 깨듯이 한번 탁 움직여서 이제 이런 체험이 오고 하면은, 의식은 뭐 지가 별로 할 일은 없어고, 마음에서 이제 모든 것이 이렇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만약에 심리학적으로 얘기하자면은 표면 의식과 무의식이라면은, 표면 의식이 아무리 날때봤자 무의식 속에서 뭔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거 알 수가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그 무의식이 한번 움직여서 깨어나 가지고 뭔가를 이루어내야 된다고. 표면 의식이 아무리 날때봤자 이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야. 그런 입장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옛날에, 야, 이건 내가 아무리 어떻게 해도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라고 하는 그런 느낌이, 아, 그런 게 저절로 알겠더라니까. 그게 이제 표면 의식의 그 판단이죠. 아, 이건 내가 아무리 어떻게 해도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그 말은 뭐냐면, 내 속에서 이게 뭔가 깨달음이 일어나야 되는데, 아무리 내가 뭘 이래 해볼까 저래 해볼까 해봤자 그건 쓸모가 없구나 하는 거를, 그거를 이제, 예, 그런 게 이제 그런 감각들이 이제 있는 게 이제 그 뭐 이제 좋죠, 공부를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의식적으로 뭘 내가 공부를 열심히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하면 될 것이다 하고 막 열심히 노력한다는 그런 것들은 별로 그렇게 의미가 없어요. 자기 마음 속에서 마음이 이제 한번 이렇게 잠을 깨고 움직여서 이제 이렇게 체험이 되어야 그러면 이제 업으려고 막 이거 뿌리구나 이렇게 되는 거지. 하여튼 이런 겁니다. 이런 거지. 그래서 그렇게도 아마 뭐 굳이 우리가 이제 방패들 얘기하자면은 이거는 무의식이 깨어나는 것이다. 뭐 그렇게도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 알 수가 없지, 무의식은 어떤 건지. 표면 의식만 살아 이렇게 알 수가 있고, 뭐저 심층에 있는 심층 의식, 무의식은 우리가 모르거든. 근데 그놈이 또 깨어나는 거다. 그러면 표면 의식은 뭐할게 없고, 언제 울려고 막 아무 일이 없구나 하는 게 이제 이렇게 되니까. 결국 아무 일이 없는 거고 결국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초발심시 변정 등각이라는 말도 뭐 그런 의미도 있는 것 같아. 공부를 처음 시작하는 사람 입장에서 결국 깨닫는 것이지 뭐 많이 했다고 해서 그 모든 사람은 항상 초발심 상태다 이 말이에요. 뭐 1년을 공부했든 뭐 5년을 했든 10년을 했든 어차피 그 벽을 뚫어 내지 못했으니까 항상 그 벽에 막혀 있으니까 다 초발심이지 뭐. 초보자죠, 초보자. 이렇게 항상 이런 체험이 없고 이렇게 한번 통하지 못했으면 그냥 초보자입니다. 그럼 통한 뒤에는 뭐 어떻게 되느냐? 이제 통한 뒤에도 결국 뭐 아는 건 없기 때문에 뭐 초보자가 별 다를 거 없지만은 그러나 이제 이 통한 자리에 익숙해지고 이 속의 사람이 되고 이러면은 나도 모르게 이제 이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살게 돼요. 점차점차. 그건 여전히 표면 의식은 우리가 이 의식은 모릅니다. 그걸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대충 이렇게 감이 있는 거지. 의식은 그냥 할 일이 없고. 그러니까 이제 이 마음이 잠을 깨고 마음이 깨달아서 마음이 이제 지혜가 나오고 이렇게 해서 그냥 편안하고 일이 없어지고 흔들림이 없고 뭐 속지 않고 이렇게 되는 거지. 머리가 뭘 알아서 하는 건 아니에요. 그 부분에 하여튼 오해가 있으면 안 되고 공부를 제대로 하려면은 하여튼 머리를 믿으면 안 됩니다. 이게 이 분별심을, 표면의식을 믿으면 안 돼요. 그거는 뭐 어느 정도까지 필요할 뿐이지. 반야제 역시 크고 작음이 없지만 모든 중생 스스로의 마음이 어리석음과 깨달음으로 같지 않기 때문에 이쪽에 통해 놓고 보면 누구나 다 마찬가지인데 통하기 전에는 하여튼 뭐 이렇게 생각에 많이 매달려 있는 사람이 있고 뭐 그렇단 말이죠. 어리석은 마음은 바깥을 보고 수행하여 깨달음을 찾으나, 요게 이제 생각이 그렇게 하거든. 요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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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은, 그러니까 생각은 뭐냐면 중생은 이런 거고 부처는 이런 건데, 중생이 부처가 되려면은 이러한 방식으로 뭘 어떻게 해라 하고 다 가르쳐 주잖아. 그게 바로 생각이 하는 짓이고, 정말 쓸데없는 짓이고, 망상이라 그게 바로. 그런 데 쏘고면은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 옛날 사람들이 그렇게 망상을 해놓은 거예요. 예. 하여튼 그 지식은 쓸데가 없습니다. 깨달음으로 가는 길은 아무도 모릅니다.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고, 그러나 이제 아무런 분별 없이 아 근데 이건데 이렇게 말은 할 수가 있어. 근데 이건데 하고 말은 하지만 이게 말이 아니에요, 이거는. 무언가를 이렇게 이 속에, 속마음, 우리 이저 밑바탕에 있는 마음을
알 수 없는 마음인데 이게 살아있거든. 살아있으니까 아 이거 이건데 하고 이렇게 말은 하는데 표면 의식적으로는 이게 뭔지를 알 수가 없어요. 법문 자체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머리로는 아무것도 아는 게 없어. 근데 이게 속에는 분명하게 아 이건데 하고 이런 게 있거든. 있으니까 아 이거지 이건데 이런데 자꾸 얘기를 하지. 근데 설법하는 사람도 자기도 몰라. 이게 뭐 무슨 뭐가 뭔지 모르죠. 알 수가 있는 게 아니지 이거는. 근데 이제 있으니까 이런 일이, 그리고 자기 스스로 하는데 이건 뭐 너무 명백한 일이니까 아 이건데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뭘 어떻게 해? 이게 무슨 모양이 있는 게 아닌데, 예? 중생의 마음 이런 거고 부처의 마음 이런 거다 알 수가 없습니다. 말은 그냥 중생은 어리석은 분별심에 가득 차 있는 마음이고 부처는 뭐 분별심에서 벗어나서 뭐 짓밟은 지혜로 가지 마음이다. 그 말로서 그냥 그렇게 꾸며놓은 겁니다. 실질적으로는 그게 아무 쓸데가 없는 말이에요. 쓸데없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하여튼 막 자기가 이렇게 그냥 직접 한번 그냥 이뿐이에요. 이뿐. 부처는 이런 거고 중생은 이런 건데 이러이러한 방식으로 공부를 하면 깨닫게 될 거다. 그런 이제 처음에는 그런 말을 우리가 해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을 가지고 공부를 해야 되니까 끌어들이기 위해서 속임수죠. 그래서 그걸 우는 아이를 달래는 뭐 낙엽 같은 것이고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속임수죠. 모든 말은 속임수입니다. 일종의 광고입니다. 광고. 뭐 속임수라기보다는 광고라고 할 수 있지. 광고. 광고와 실제는 전혀 다른 겁니다. 부처님의 말씀이든 뭐 이 설법을 하는 이 법에 관한 깨달음에 관한 모든 말은 그냥 광고입니다. 어쨌든 광고를 보고서 우리가 그것을 사야 되니까 어떤 그 관심을 가지고 뭐 어쨌든 그걸 이렇게 그쪽으로 와야 되니까. 그래서 뭐 그런 비유를 많이 들잖아요. 화성의 비유 같은 게 그런 거잖아. 저 건덕을 넘으면은 멋진 성이 있고 그 안에 맛있는 음식과 물이 기다리고 있고 뭐 편안한 침대가 있다. 집 막 그 사막을 헤매는 사람에게 그 부처님 말씀 다 그런 거다 이 말이에요. 불난 집 속에 있는 아이를 불러내기 위해서 뭐라 했습니까? 그 아이가 제일 좋아하는 장난감을 사왔다고 거짓말을 하죠. 실제 장난감 안 사왔어요. 근데 나와야 되니까 어쨌든 간에 불난 집 속에서 나와야 사니까 모든 이 법문이라는 것은 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 법문 많이 듣고 아는 게 많다고 해서 그러니까 쓸데없는 거예요. 그런 거는 쓸데없는 것이고 하여튼 본인이 통해 봐야 돼. 이 속으로 들어와야 된다. 지금 이거니까 이거는 뭐 어떤 경험, 자기가 직접 체험해보면 알아. 그러니까 닮아도 그러니까 물 마시는 것과 같다고. 안 마셔보면 그 물 맛을 알 수가 없단 말이야. 물 마시는 것과 같다. 반드시 이건 체험해봐. 그냥 예일이거든, 이거 하나. 그러니까 머리로 문자로 이해하고 머릿속에 그리는 그림은 다 그 가짜입니다. 하여튼 그런 것은 그 근기가 작은 사람이에요. 바깥을 보고 수행을 해서 깨달음을 찾는다. 이거는 결국 생각을 하는 겁니다. 차저나 자성을 깨닫지 못한다면 그건 근기가 작은 거다. 아무리 해봤자 뭐 그런 거는 별로 의미가 없는 겁니다. 만약 동교를 깨닫고 바깥으로 수행하는 것에 집착하지 않으며 다만 자기 마음에서 늘 바른 견해를 일으키고, 이 견해라는 것은 이제 머리에서 나오는 견해가 아니라 마음에서 일어나는 이제 안목을 가리키는 거죠. 다만 자기 마음에서, 자기 생각이 아니고 마음에서 늘 바른 견해를 일으키고 피곤한 번뇌에 물들지 않을 수 있다면 곧 자성을 보는 겁니다.
밖으로 수행할 건 없습니다. 수행할 건 없고, 뭐 굳이 말을 하자면 뭐 그냥 어떤 일도 하지 말고 뭐 쉬어라 뭐 이 정도 말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것도 뭐 하나의 방편의 말이죠. 자꾸 뭘 이래 해볼까 저래 해볼까 하는 것은 수행이라는 이름으로 뭘 하는 어떤 걸 한다라는 것은 그 아무 쓸데가 없는 겁니다. 정말 그건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수행이라는 이름으로 뭘 아무것도 할 필요 없습니다. 하지 마시고 자기가 깨닫고 싶은데 깨달음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궁금하면은 그 법문을 들어봐라고 꼭 가르쳐드리니까 이끌어드리니까 그 외에는 할 게 없어요. 그 이제 그런 거는 하여튼 뭐 스스로가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수행에 아주 중독이 된 사람들이 있거든요. 오랫동안 이렇게 수행을 시킨 대로 해가지고 시킨 대로 하다 보면 어떤 뭐 거기에 이제 익숙해지고 또 거기서 얻는 뭐가 있습니다. 어떤 경계를 맛보게 되고 그래가지고 거기에 고마 중독이 돼가지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불안한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지금 가장 안타깝고 불쌍한 사람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구제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쉬라고 그래도 쉬지를 못하는 거예요. 뭔가 수행이라는 이름으로 뭔가를 해야 안심이 되니까 아주 그 불행한 사람이에요. 중독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이 공부를 우리가 뭐 하려고 합니까? 아무 일이 없 고 아무 할 일이 없는 그런 그래서 완전히 쉬어져 버리는 모든 일이 그런 우리가 편안함과 자유를 누리려고 하는 공부인데 끊임없이 수행에 매달려 가지고 수행하지 않으면은 불안하다. 그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마치 편안하게 자야 되는데 수면제 안 먹으면 잠 안 오는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수면제를 먹어야 잠이 오고 안 먹으면 잠이 안 오고 그 환자죠. 환자. 그 어떤 수행이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절대 그 수행이란 그 깨달아야 된다고요. 깨달으면 본래 우리는 아무 일이 없습니다. 아무 할 일도 없고 아무 일이 없어요. 원래 우리가 이걸 왜 자성이라고 하는 자성이란 말은 천성이란 말이야. 타고난 천성이란 말이거든. 본성, 자성, 견성이란 말이 뭐요? 본성을 본다, 뭐 자, 어? 그 타고난 본성, 천성이 우리는 번뇌가 없고 할 일도 없고 완전히 안정되고 편안하고 쉬어진 그게 우리 본성이에요. 뭘 열심히 해야 되는 게 아니라고. 근데 쉬기 위해서 뭐 일한다는 식으로 수행을 한다면 그건 뭐가 잘못된 거지. 쉬려면 지금 바로 쉬어야지 말라고. 쉬기 위해서 열심히 뭘 한다. 그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하여튼 수행에 매달리면은 그건 정말 문제 있습니다. 그건 공부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뭐 하도 세간에서 지금 뭐 종교란 이름으로 뭐 수행해라고 그냥 다그치고 계속 그렇게 시키니까 이게 참 문제죠. 이게 다 그렇게 시키고 있으니까 저는 뭐 수행을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잘 모르겠지만은 그런 이야기들이나 주변에 보면 이제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안타까운 경우. 이런 분들이 열심히 수행하고 매일매일 뭐 자선을 하든지 절을 하든지 뭐 경전을 읽든지 화두를 들든지 뭘 이제 해야 하루가 넘어간다는 사람. 그래 당신 그러면은
지금 그걸 하는 이유가 다 모든 것이 다 쉬어지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럼 지금 당장 한번 쉬어봐라. 아무것도 하지 말고 단 일주일이라도 한번 아무것도 하지 말고 한번 지내보라. 근데 그걸 못해요. 불안해가지고 일주일이 아니라 하루도 그만 못 견디더라고 보니까. 근데 또 반대로 그런 식으로 뭘 해야 되는 줄 알고 시킨 대로 매일 선방을 출근했던 사람이 우리 법문을 듣고 그만 체험이 왔어. 그 체험이 오고 나니까 이상하게 선방으로 그렇게 매일 20년을 하루같이 출근을 했던 사람이 어이구 갈 생각이 그만 안 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일이 없는 거라. 아무 그만 뭐 불교니 불법이니 뭐 수행이니 하는 게 전혀 그 이렇게 나오질 않아 속에서. 그냥 아무 일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당황을 하는 거라. 아 이거 뭘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습관화되어 있으니까 뭘 수행을 하고 뭘 해야 될 건 왜 아무것도 하고 싶은 일이 없지 이제 가지고 당황을 해가지고 그런 이제 상담을 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원래 할 일이 없는데 그걸 꼭 그래 할 게 뭐 있어 그게. 근데 그게 습관화 돼가지고 아예 막 그게 딱 그 배겨가지고 머릿속에 아 뭘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고. 근데 자기는 하고 싶은 욕구는 전혀 없고. 이게 원래 아무 일이 없는 겁니다. 아무 할 일이 없는 것이고 뭘 애를 쓰고 노력할 게 없는 거예요. 그냥 모든 게 완전히 다 쉬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게 우리 본성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한번 이렇게 체험해 보시라고 이렇게 자꾸 이걸 이제 가르쳐 드리는 건데, 근데 자꾸 뭘 해야 된다 뭐 이렇게 이제 다른 이 저희 종교라는 데서 자꾸 그렇게 가르치고 있으니까 참 안타깝죠. 예, 만약 동교를 깨닫고 바깥으로 수행하는 것에 집착하지 않으며 다만 자기 마음에서 늘 바른 길을 일으킨다. 뭐 늘 아무 일이 없고 이 말입니다. 늘 아무 일이 없고 피곤한 번뇌에 물들지 않을 수 있다면은 아무리 일이 없으니까 뭐 번뇌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럼 그게 바로 자성을 보는 거다. 아무 뭐가 없어요. 뭐 할 것도 없고 하지 말아야 될 것도 없고 뭐 불법도 없고 뭐 불법 아닌 것도 없고 부처도 없고 중생도 없고 뭐 깨달음도 없고 미혹함도 없고 아무 그런 게 없어요. 아무 일이 없는 거예요. 그냥 그냥 일 하나 그냥 아무 일이 없는 이걸 이제 이 일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지. 이게 아무 일이 없는 이걸 하나를 아 그냥 이것뿐입니다. 바로 지금 이거 하나입니다 하고 이 뭐가 있는 듯이 자꾸 이제 말씀을 그래야 뭐 관심을 가지니까. 하여튼 이거지 딴 건 없어. 바로 지금 이겁니다. 이건 뭐가 아니라고. 무슨 일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이 일 하나지. 이거 하나. 생각으로는 절대 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자기가 한번 내면에서 마음에서 이제 이렇게 한번 이렇게 통해야 되는 겁니다. 잠을 깬다 해야 되나. 도반들이 안에도 머물지 않고 밖에도 머물지 않고 오고 감에 자유로우면 집착하는 마음을 제거하여 장애 없는 마음에 통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도 없고 안밖에 없어요. 뭐 마음이랄 게 없는데 뭐 안이든 밖이든 그런 게 없지. 안이라 할 것도 없고 밖이라 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뭐 오고, 올 것도 없고 갈 것도 없고 들어가는 것도 없고 나가는 것도 없고 하여튼 뭐 이렇게 걸릴 게 아무것도 없어요. 장애될 게 아무 뭐가 없다고. 그러니까 이게 하여튼 이게 한번 이렇게 시원하게 그만 쉬어져서 그만 아무 일이 없으면은 하여튼 이겁니다. 뭐 이거지. 이거 뭐 어떻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데 이제 이거를 아 이거 그러니까 정말 이거는 말할 수 없는 자기가 스스로는 저는 분명하고 뭐 확실하거든요. 이 자리에 있고 이렇게 아무 일이 없고 이 속에서 사는 게 분명한데
어떻게 보여줄 수가 없으니까, 아이고, 이겁니다 하고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예. 그러니까 뭐, 그럼 뭐 이런 거냐 저런 거냐 하고 생각을 하면, 그 생각으로 하는 거 그런 건 아니다. 이건 생각으로는 알 수가 없다. 생각으로는 알 수가 없지만은 어쨌든 지금 이런 일이 있습니다. 바로 지금 이거다. 생각으로는 알 수가 없지만 이렇게 깨어 있고 살아 있으면서도 그냥 아무 일이 없어. 아무것도 없는 텅 빈, 그게 이제 옛날 회충국사 같은 사람, 뭐 허공이 설법을 한다, 뭐 그렇게 얘기를. 어? 허공이 말을 하고 허공이 법을 말하는 것이지. 법을 말해도 거기는 뭐 아무 뭐 법이라고 할게 없다, 뭐막그 말을 이제 그런 식으로 하기도 하죠. 어쨌든 이런 일이 있는 겁니다. 바로 이겁니다. 뭘 아는 거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법 앞에서는 모든 사람이 아마 기역 니은도 모른다. 가나다라도 모르는 사람이다. 이거야. ABC도 모른다. 이겁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입장이에요. 그래야 마음이 움직여줍니다. 머리가 뭘 아는 척 해버리면 마음이 안 움직여요. 머리는 거면 난 아무것도 모르겠다 하고 이렇게 할 일이 없어져야 그때 이제 마음이 움직여서 이제 공부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머리로 생각을 가지고 할건 없습니다. 하여튼 이게 이렇게 한번 와닿아야 돼. 이것뿐이야. 일 하나뿐이지. 하나뿐. 이건데, 하여튼 요겁니다. 뭘 가르치려고 하는가 하는 것은 본인이 여기에 한번, 자기도 모르게. 마음이 하는 일은 우리가 스스로 모릅니다. 의식이 알 수가 없어요. 육식이, 마음이 하는 일은 육식이 알 수가 없습니다. 뭘 모르지만은 한번 이렇게 해낸다 이겁니다. 통하거든. 통할 수 있어요. 이거다. 일 하나. 그래서 의식은 쉬고 무의식이 활동을 하는 걸 지혜라고 할수 있어요. 의식이 하는 것은 지식이고 무의식이 활동하면 지혜라고 할수 있지. 지혜가 나와야 돼. 지혜가. 지식이 아니라 지혜가 나와야 돼. 이거다. 일 하나. 바로 지금 바로 이거요. 일 하나. 일 하나가 있을 뿐이지. 항상 이거 일 하나. 여기 한번 받아야 돼. 어떤 일입니다. 이게 한번 이렇게 이게 한번 받아야지. 뭐 아무 특별한 게 없습니다. 누구든지 이거는 모든 사람이 저 무의식의 밑바닥, 예? 저 심층 마음의 깊은 곳은 다 똑같습니다. 근데 이 표면적인 의식이 자꾸 장난을 치가지고 그래서 그걸 해인산매라고 해, 해인산매. 물결이 자꾸 이니까 물의 밑바닥이 안 보여. 물결이 싹 잠이 들어보면 밑바닥이 그대로 드러난다고 하듯이. 자꾸 의식이 뭐 이거냐 저거냐 이러면은 그만. 이게 마음의 마음 자체가 그만 이게 움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의식을 가지고 공부를 하면 안 되고 생각은 그냥 아무것도 몰라. 아무것도 모릅니다. 할수 있는 게 없어요. 이거요. 이게 마음이라고. 이게 부처고. 이게 선이고. 이게 도란 말이에요. 이게 마음이고. 이게 부처고. 이게 선이고. 이게 도입니다. 뭐 이름을 붙일 필요도 없지만은 그냥 이것뿐이란 말이에요. 이것뿐. 이것뿐인 거죠. 이게 하나뿐이에요. 이게 하나뿐. 이게 이제 한번 이게 통해야 돼. 이일 하나 통해야 돼.
의식이 아닙니다. 알 수는 없지만은 하여튼 이렇게 이게 알 수 없는 이게 이렇게 분명해져야 돼요. 알 수 없는 이게 분명해지면 이거는 온 천지가 우주가 똑같습니다. 똑같이 이 우주하고만 하나입니다. 하나. 알 수 없는 우리가 이것은 알 수 없지만 이렇게 살아 있고 생생한 이 놈은 우주에서 이거 뭐 하나뿐이에요. 이 일 하나. 이게 한번 깨어나야 되고 이게 한번 통해야 되고 뭐 이거라 이것뿐. 이게 입으로 말하는 이건 제가 이 한 시간 내내 말을 많이 하지만은 말하는 거 이거는 다 잊어버리세요. 진짜로 가르치고자 하는 것은 말이 아니고 이거라니까 이거. 그러니까 속이란 이름을 듣는 게 아니라 그 목소리를 듣는다고 그렇게 한 거거든. 이름을 듣는 게 아니라 목소리를 듣는다. 그 옛날 원호 스님이 그런 말을 했잖아. 우리는 뭐 아무개야 이러면 이름을 듣지 목소리 듣는 게 아니거든. 그게 생각입니다. 근데 이름을 듣지 말고 목소리를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 이제 뭐가 그건 비유적인 말인데. 그러니까 진실은 이거죠. 하나. 진실은 이거. 진실은 이거.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진실은 하여튼 이 일이야. 이거 하나.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진실은 이거. 일 하나로, 일 하나. 하여튼, 여기만 한 번만 이게 탁 통해버리면, 그만 자기 스스로에게서, 속에서는 저절로 분명한데, 저절로 이제, 처음부터 아주 명확하진 않지만, 어쨌든, 이런 체험이 있다고, 이런 일이 벌어지죠. 마음이 움직여주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머리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또 마음이 한번 살아나야 돼. 잠을 깨야 되는 거죠. 이